자, 여러분, 오늘은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유해동물 바로 뉴트리아를 한번 잡아서 퇴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잡혔는데요, 제가 봤을 때 뭐 괜찮으면 한번 추배라도 해볼게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뉴트리아가 사실 쉽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 뉴트리아 사는 곳이 제가 지금 사는 곳이랑 거리가 가까우면은 뭐 자주가 살 수 있는데 500km예요 차 산 지 8개월 됐는데 폐차하게 생겼다. 자, 그래도 도전하러 가야죠. 무조건 잡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아차, 여러분, 어떻게 저걸 먹냐 이런 식으로 좀 혐오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 식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유해동물의 끝 바로 뉴트리아를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저 혼자 뉴트리아를 잡지 않고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카메라 돌려봐, 은혜야. 쉬어. 돌려봐. 야, 리발. 자, 오늘 브루님이랑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삐꾸TV입니다. 여기서 뉴트리아를 많이 잡으셨죠? 네, 제가 여기 한 가족이 살고 있는데 다섯 마리 정도 제가 다 몰살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삐꾸님 가족 말고, 네. 뉴트리아 가족이죠? 아, 깜짝이야. 몰살시켰다 그러셔가지고. 오늘 어떤 식으로 잡나요? 수색을 조금 해봐야 되고요. 네. 없으면은 이제 포획트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 이게 포획트리구나.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거? 삐꾸TV 훔쳐가면 구독과 좋아요. 제가 하나 분실돼서 가져갔더라고요. 어? 가져가는 김에 구독이라도 했네. 좋겠다. 당근이랑 참외 이런 거를 하나 두고 이런 천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두고 다음날 오전에 오면은 잡혀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성공률은 한 어느 정도죠? 10%? 저 500km 왔는데. 아, 그거는 본인 사정. 가자. 뭐, 어딜 가 이렇게. 차로. 나 결혼했어. 자, 그래서 오늘 이 포획트를 하나를 두고 미리 설치해두셨던 게 있다고 했죠? 네, 있습니다. 그것까지 두 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포획트를 설치하기 전에 뉴트리아의 흔적이나 배설물 이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보도록 할게요. 제 삐꾸님 컨셉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제 결혼님 오셔가지고 또 같은 안경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아, 질투나네요. 헌터. 아, 제 수염까지. 네. 얼굴로 콜라보를 해버리실 줄 몰랐어요. 여기에 굴이 있다고요? 뉴트리아가 다니는 길이요. 아, 이게 뉴트리아가 다니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다 밟혀있네. 엄청 크겠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1m까지 큰데요. 매력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아, 이게 갉아먹은, 네, 흔적이에요? 부들이라는 식물인데 이게 두 개 있으면 부들부들. 아니, 아저씨잖아요. 부들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핫도그처럼 생긴 거 있거든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많이 갉아먹고 연한 거를 좋아한다고 하셨죠? 연하고 살짝 꾸리한 거를 좀 좋아합니다. 과일 같은 것도, 네, 좀 좋아하고. 과일, 참외나 사과 같은 걸 제일 좋아해요. 아, 와, 근데 진짜 헌터빵이나 저랑 반반 섞어. 아, 진짜 저도 보면 볼수록 빵이에요. 거의 황부르인데. 황부르. 여기 뭐 보시면 미끄럼틀하고 놀았나 봐요. 여기 풀이 다 눌려있죠. 뉴트리아가 다 다니는 흔적들이에요. 뉴트리아 롱을 어떻게 생긴지 알고 계신가요? 아, 많이 봐서 알고 있죠. 드려볼게요, 나중에 찾으면. 아, 아니요. 제가 나중에 요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발자취 아닌가요, 이런 거? 이게 하나만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달린 뉴트리아는 없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났거나. 교통사고 났을 수도. 교통사고 난 뉴트리아 발자국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아, 이거 저 혼자 계속 들고 있거든요. 철망이어서 무겁더라고요. 그럼 제가 말 끝까지 리발레. 맨날 영상에서 나쁜 놈이서 이제 뭐라 시부른 거래요. 빨리 와. 찍고 있었어요? 아, 이게 다 발자국이구나. 오, 이거 똥 아닙니까? 먹어보시면. 예? 맛을 몰라서. 먹어, 먹어. 초식이라서 괜찮아요. 오, 진짜요? 오, 진짜 드시네. 맛 럭 같아요. 제 스타일, 제 스타일. 여기 보면 단도질 해놨어. 이거는 부드러운 아닌데. 그건 좀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너무나 맛없어요. 이게 지금 미리 설치해둔 포획트리인데요, 여러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포획트리 어떤 식으로 해서 닫히는 건가요? 제가 뉴트리아다. 이게 들어가요. 쟤를 먹기 위해서 얘를 밟겠죠. 아주 살짝만 해볼게요. 어, 이런 구조구나. 와, 여러분,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하지만 10%의 확률이란 거. 지금 뉴트리아 나올 시간입니다. 그래요? 브리는 여기서 뭐가 움직이는 거를 느끼셨다 했거든요. 발견하시면 삐꾸님 바로 달려들어서 잡으실 수 있으신가요? 멍둥이를 안 가져와요. 여러분, 지금 발자국은 많이 찾았는데 똥은 아직 못 찾았거든요. 똥이 아까 삐꾸님 드셨던 그거 같은데. 똥 찾았습니다. 방금 뭐 드시는 거 같던데. 먹진 않았는데. 사실 가끔 드셨죠? 진짜 배고플 때는 조금 먹긴 하는데. 여러분, 삐꾸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제가 미안해. 원래 똥이 동글동글한데. 아, 설사 한 것 같아요. 토도 한 것 같고. 이게 토예요? 이게 토로 했겠죠. 아, 이거 냄새 한번. 와, 진짜 냄새가 구리네요. 그러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벌써 난다고? 에이, 진짜로. 진짜로? 구린내가 나요. 약간 하수구에서 좀 더 진한 냄새가 납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 잘려 나갔어요. 거의 예초기네, 이렇게들. 혹시 돌아다니는 뉴트리아를 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아, 많이 봤죠. 만약에 여기 지나가고 있다. 다가가면은 없어져요. 겁나 빠르구나, 얘네. 물에서는 진짜 빨라.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운이 좋은 거고 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발견이라도 하고 싶어요. 브랜드의 뉴트리아가 설치류예요? 포유류예요? 뉴트리아과 포유류예요. 뉴트리아과가 있으면 다른 종류들이 좀 있다는 거네요, 사실. 종류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한 종류만 있어도 과로 분류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충인가요? 아니요, 진짜로 충인데요. 진짜로? 괴롭겠다. 얘네가 보통 잠수를 하고 있기도 하나요? 잠수함이죠. 뉴트리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네요, 선생님. 개인적인 성격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알죠.
다음에 그것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물 따뜻한데? 비꼬님이 쌌죠. 아까 봤어요. 몸 떠시는 거. 방어 안 신었잖아. 또 우리 추울까봐. 똥 있어요? 싼 지 좀 오래된 똥이 있답니다. 며칠 전이요? 4일 전. 그걸 아세요? 자, 여러분 이게 싼 지 한 4일 정도 된 뉴트리아 똥인데. 아니, 손으로 만져야 정확하게. 아니요, 아니요. 전 돌이 더 정확해요. 아까 그것도 뉴트리아 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이게 되는 건 아닌가요? 네. 아, 본청에다가 물어보니까 잡아오라고. 아, 오히려. 네. 죽여서 가져오라고. 여러분 이 뉴트리아가 보통 한 마리에 2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는 3만 원 주더라고요. 두 마리 잡으면 6만 원. 거의 하루 일당이죠. 3,333마리 잡아서 1억 버는 게 제 목표입니다. 찡긋. 저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는요, 법적인 문제 없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물가인데 여기만 지금 육지 딱 하나 있거든요. 여기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4마리를 잡으셨다고. 4마리요? 내일까지 하면 아마 5마리가 될 거예요. 부담가지라고 한 소리 아니고요. 500km 왔다면서요. 5시간 반. 어, 그럼 1000km? 아니죠. 왕복까지 치면 2500km죠. 또 전화. 아, 농담이고 괜찮습니다. 이게 냄새가 나야 돼서. 아, 먹고 싶어. 지금 뉴트리아 연기하시는 거죠? 안 그래도. 아, 쪼개 놓으면. 어. 실험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하세요. 아우,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 설치를 해놨고 일단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러 가자. 나 여자친구 있어. 같이. 아, 당황해 하시네. 날이 밝아가지고 어제 설치했던 포인트를 가고 있는데 제발 다시 여기 올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비꼬님 다시 와야죠. 완전 폈으면. 아, 저기 여러분 첫 번째. 아, 황한데. 아, 불안하다. 설치해놨던 데가 따로 한 군데 있고. 어? 저 근처 저수지에 제가 설치해놨습니다. 아, 네. 자, 여러분 그러면 비꼬님이 따로 설치해주신 포획만 말고 저희가 어제 설치했던 포획만 저기 먼저 한번 가볼게요. 제발. 저 뒤에 포획만 있거든요. 자, 여러분 포획만 보이시죠? 없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들어와 임마. 하나 사 임마. 아, 여러분 없습니다. 먹잖아, 빨리 갖고 와 그냥. 야, 너 개인주의야? 걸로 갈 뻔했네. 너 내가 거기 가면 죽어. 우리 하루 더 자야 되나? 좋아 좋아. 난 싫어 이랬게. 리코님이 미리 설치하신 포획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저기 있습니다. 포획망 보이시죠 저거?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오오오오오. 여러분 뉴트리아 잡혔습니다. 오, 진짜 잡혔어요. 대박인데? 죽은 거 아니에요? 어, 아니야. 와, 여러분 진짜 여기까지 오는 보람이 있습니다. 아, 삐꾸님 감사합니다. 500km. 원래는 완전 난리 발광치나요? 네, 발광하고 꺼내달라고. 아, 꺼내달라고. 꼬리가 완전 그냥 설치류네. 쥐꼬리네 진짜. 그럼 얘 지금 꺼내나요? 아니면 이따 저수지로? 어, 또 저수지까지 확인해보고 거기서 이제 한번 네, 꺼내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져. 조져. 여러분 최대 입시 선생님이십니다. 예. 오, 핸드폰 진동벨 소리. 이게 똥이다. 이게 똥이네. 드디어 제대로 된 똥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냄새를. 아니요, 아니요. 얼굴에 또 묻히실 거잖아요. 이빨이 진짜 늘었네요, 실제로. 진짜 누렁이네. 네, 양치를 잘 안 해요. 아저씨. 여러분 지금 저수지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롯나 멋있죠? 근데 이렇게 500km 하면 뒤져요. 카메라 못 쳐다보겠네. 자, 여러분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발자국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로 들어갔구나. 리발레키. 자, 여러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아, 똥이네. 찐똥이다. 어, 드셔보신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제발. 리발. 여기서 5마리 정도 제가 봤습니다. 또 이제 일가족 몰살 시키러. 그렇죠, 또 제 전문입니다. 불이 먼저 가보세요. 오, 거짓말, 거짓말. 진짜로. 연기가 약하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이틀 전에 설치하셨다고요? 그렇죠. 적어도 일주일이 있어야 잡힌다고 하시는데. 진짜 있다니까요? 아, 진짜 거짓말. 뭐요? 대박. 또 잡혔습니다. 대박이네. 얘는 팔팔하다. 여러분, 얘는 미끼가 없습니다. 배고파서 다 먹었나봐요. 와. 얘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공격하려고. 들어봐. 이빨이 지금 노랗죠? 클수록 주황색. 더 더러워진다는 말씀이시구나. 궁금해서 손 넣거나 막 절대. 절대. 네.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답니다. 저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보통 꼬리 잡고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두 마리 쌍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여기 물속에 조금만. 바로 잠수합니다. 자, 지금 잠수해서 박힌 지 20초 지났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둘이 물속에서 대화하는 것 같아. 우리 롯데스 한 마리는 지자체고 한 마리는 누가 처먹는데. 어이구, 고개 들었구나. 얘 이거 어떻게 들지? 사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자, 여러분 일단 지금 삐꾸님이 들어서 저희한테 주실 거예요. 굉장히 제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15km 짜리도 들어보셨잖아요. 때마다 이게 너무 싫어요. 제가 한쪽에서 유인을 하고 신발을 이렇게 툭툭 던지면. 오. 아, 네, 우와! 이제 체육 선생님 같습니다. 야, 여기 물갈퀴 보이고 앞손이 훨씬 작네. 근데 얘네 꼬리를 잡으면 꼼짝을 못 하나요? 잡을 때마다 꼼짝을 못 하더라고. 오. 길게 잡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오케이 왔다. 야! 와, 삐꾸님 두 마리. 알았어, 진정해.
오, 말도 잘 듣네. 생태 교란종이고 유해동물입니다.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퇴치는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뉴트리아 두 마리를 이제 포획을 했는데 보시면 크기는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 마리는 삐꾸님이 손질을 해주셔서 다리 네 쪽만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먹어봐야죠. 나머지 한 마리는 지자체에 가져가서 3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거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자체 먼저 가자, 리발레기야. 자, 여러분, 일단 이 뉴트리아를 죽여서 지자체에 갖다 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두 마리 여기 일단 봉투에 담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 담았고 이제 한 마리는 지자체 가져가고 한 마리는 손질을 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나삭나삭. 자, 여러분, 지금 하만 면사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잡은 두 마리를 전부 다 갖다 줘도 돈은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또 수거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주고 한 마리는 다시 받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17년 이후로 제가 처음이에요. 포상금이요? 네. 퇴치하시는 분은 이제 보상금 개념은 아니니까. 그렇구나. 일반 사람이 오는 거는 이제 4년 만이죠. 아, 감사합니다. 이건 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를 이제 밖에서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찍어야 되거든요. 처음 보신 거예요? 네. 한 17년도 이후로는 없었으니까. 아, 그래서 여기가 포상금이 높은 이유인 것 같아요. 자, 이거 다시 수거를 해가고 내과에 가서 약간 자유인처럼 한번 나삭 사무라. 자, 여러분, 지금 뉴트리아를 손질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손질하는 장면 여러분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찍지 않을게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 조심히 가라. 나삭 사탕구리.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끝났는데 그냥 닭다리 같죠?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저거 그냥 닭다리로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네, 발톱 있으면 일부러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발톱 하나 남겨놨고요. 자, 이제 발톱 자를게요. 발톱 잘라주세요. 이거 아니요, 그 다리 다 이게 잘라주셔야 돼요. 발톱만 깎아달라는데. 네일샵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닭다리 요거 4개 바로 가져가서 집에서 추배를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쓸개입니다. 이 쓸개가 굉장히 좋죠. 응담 성분이 돈보다도 많다고.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지금 드셔보실. 아니요. 네, 이거는 삐꾸님이 드실 거예요. 아, 아니에요. 깨끗이 한번 씻어서. 아, 여기 7수인가요? 7수겠죠? 물을 뭐 마셔도. 진짜 뭐 없으면 떨어진다. 뉴트리아 손질하신 손 아니세요? 어휴. 안녕. 어휴. 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하이도볼 이런 거 안. 기다렸다는 듯이.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 게 꿈이라서 연습 중에 있는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 진짜요? 네. 뻐리바게트네요? 포장지만 이렇게. 아, 포장지만 네. 따로 해서. 진짜 직접 만드신 거죠? 직접 만들어요. 진짜 뻐리바게트에서 이런 샌드위치 본 적이 없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 평가를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곰팡이 분들한테 한번 평가하는 거 한번 네. 찍어보더라고요.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 그리고 한 개 더 있다. 뉴트리아 준가요? 산또라지. 아, 도라지. 네. 아니, 5년도 안 묵힌 걸 저한테. 라삭라삭. 은혜야, 주니어. 삐꾸TV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진짜 캐릭터 너무 좋으시고, 반전이게 진짜 선생님이에요. 다음에 또 뵐게요. 자, 여러분, 가다가 지금 휴게소 잠깐 들러가지고 싸주신 샌드위치 하나 먹어보려고. 샌드위치 장사를 하신다고 선생님께서 하셔가지고 먹고 진짜 냉정한 맛평가 할게요. 두 개나 싸우셨네. 초베르. 와, 냉정하게 대맛있어요. 장사하면 대박 맛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맛있다. 깜짝 놀랐네. 진짜 파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해동물 뉴트리아의 앞다리 뒷다리만 한번 잘라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와와와. 자, 여러분, 딱 봐도 뒷다리 있죠? 치킨다리 느낌 아니에요? 요즘 가까이 찍어줘, 은혜야. 아니, 은혜야, 잠깐만. 자, 여러분, 지금 은혜가 오늘 카메라를 잘 못 찍을 거야. 왜냐면요, 은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쥐거든요. 자, 근데 이 뉴트리아 사진을 보고 솔직히 오늘은 촬영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지금 데려왔는데, 지금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카메라를 잡고 있냐면 리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맨 눈으로 보고.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뉴트리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85년도에 프랑스에서 들어왔는데 제가 이거 먹는다고 혐오스러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식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유해동물이 됐냐, 그때 당시 뉴트리아 가격이 15만원에서 30만원 선이었대요. 현재 가격으로 치면은 대충 한 100만원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사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트리아를 방생하게 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유해동물이 된 겁니다. 결국 뭐다? 방생 때문이에요. 마침 방생 되겠지 하다가 점차 방생해가지고요, 제가 다 처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비밀인데 뉴트리아가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훨씬 높답니다. 영력에 좋은 거죠, 그치 은혜야? 싫어. 너 오늘 먹을 거야. 나 아니야.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발성이 제일 컸어. 계속 조금 해가지고 내가 편집하면서 목소리 키우는 게 힘들어. 그래서 오늘도 먹을 거야, 알았지? 아니야. 안 먹을게. 발성 방금 합격. 자, 그래서 어떻게 요리를 할 거냐면, 앞다리 뒷다리 하나, 앞다리 뒷다리 하나, 요 두 쌍을 세트로 요리를 할 건데, 어떤 요리를 하냐, 바로 뉴트리아 에어프라이 구이를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그냥 일반 후라이드 있죠, 튀김가루 묻혀 싸운 후라이드를 해가지고 한 쌍 에어프라이기 한 쌍 후라이드에서 한번 먹어보고 맛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한숨 쉬면서 카메라 내리지 마. 알았지? 너 이거 먹을 거야. 아니야.
감겨. 진짜 먹시나 보다. 자, 요리를 하기 전에 이 녀석들의 잡내를 우선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요, 요 칼로. 야, 제대로 치거라. 자, 라사. 이거 제대로 하면 안 먹일게. 아니, 내가 안 먹을 건데 왜 그래. 한 번 더 기회 줄게, 은혜야. 라사 사무라이. 어? 너 곰팡이 분 내한테 욕한 거 아니야? 유. 유 개싫다, 유. 자, 요런 식으로 잘 익게 칼집을 이렇게 내주고 얘네를 요 볼에다가 싹다 넣고, 자, 요 밀크 우유로 한번 재워줍니다. 아직 끝이 아니죠. 바로 로즈. 로즈인데 아주 빨간색. 왜냐면 잡내고시 날 수 있으면 은혜가 못 먹을 거니까. 아니야. 계속해서 재밌다. 오늘 한 다섯 번 더 나올 거예요, 여러분. 탁탁탁탁. 술 못 마시는데 술자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잡기술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세요, 회오리. 안 된대. 콕 찝지 마, 너 먹을 거야. 네가 먹이면 먹어야 돼?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 너 뉴트리아 닮았어. 리발렉이야. 어너너너. 자, 여러분, 이렇게 15분 정도만 뉴트리아들을 더 재워줄게요. 라탕라탕. 자, 여러분, 이렇게 뉴트리아. 오우, 잡내 다 제거될 것 같은데? 아, 배고파. 배고파? 그럼 너 이거 먹으면 돼. 아니야! 어, 이제 시끄러워. 자, 뉴트리아를 다 요쪽으로 빼두고. 아, 이거 소주 냄새 너무 많이 나는데? 취해서 진상 부려가지고 막 오늘 그 밤에. 아니야! 결혼했잖아! 안 돼. 아,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근데? 그렇게 계약했잖아. 여러분, 오해입니다. 저 이러려면 결혼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얘네를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이거 닭다리 우치기 전에. 자, 이 우유랑 소주를 살짝 한번 제거를 해줄게요. 던져버려. 야, 너 맛소금 어디다 놨어, 혹시? 너 진짜 내가 찾으면 죽을 줄 알아. 찾으면 뺨 때려, 진짜로. 왜 거기 있는데? 개세게 때리네.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왜 맛소금은 저기 말도 안 되는 곳에 있는데? 이거 내가 안 썼어. 잡내를 제거한 뉴트리에다가 로금, 초초초, 루추, 초초초초, 뒤집어서 한 번 더 뿌려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녀석들이 냉장고에서 또 30분 동안 해야 돼. 요열어. 잠깐 들어가 있어. 어, 은혜야, 수박 먹자. 안 먹어. 그럼 뉴트리아 먹자. 아니야. 30분 뒤에 봐요. 라탕라탕. 30분 지났다. 열어. 자, 여러분, 이렇게 소금과 후추에 절여졌으면, 자, 먼저 기름에 튀기는 후라이드 뉴트리아 다리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치킨 튀김가루를 먼저 한 컵 들어가라. 물 한 컵 1:1 비율로 섞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 웃음 나와서 못하겠어. 워터 할 때? 어. 너 저번 영상에도 편집하니까 안 했더라고. 그래? 내가 어디 편집했는데 안 해가지고 이거. 뉴트리아를 먹여야 되나? 아, 이런 생각 들더라고. 하나, 둘, 셋. 워터, 야! 그 어느 때보다 컸다. 부어버려. 조조조조조조. 자, 그리고 요 다리를 한번 쫙 적셔줍니다. 앞다리도. 까지 스며들게. 자, 그리고 나서 요 치킨 튀김가루 따로 빼놓은 데에다가 겉에를 묻혀주는 거예요. 앞다리도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조사 조사 묻혀.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묻혔으면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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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트리아 바로 입에 넣기 전에 빨리 빨리 냄비 캐. 그리고 바로 점화. 아, 예야. 이제 너도 하자. 싫어. 뉴트리아 먹을래, 할래? 안 할래. 이거는 내. 근데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만 이렇고 끝나고 어차피 싹싹 빌고 개 두드리고 먹고 등에 멍 개 많아요. 봐봐. 등에 멍. 뭐 없어. 이거 뭐 안 보여주려고 뭐 없어 하면서 바로 엄 다 넣을게요. 닭다리가 좀 푹 잠겨야 잘 익기 때문에. 야, 너 뭔데 여기서 구경하고 있냐?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뉴트리아 1박 1동안 그래도 운 좋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아주 유해동물이어서 미안하다. 근데 옛날에 심해 이거 시가 거의 100만원짜리야. 바로 입장하면 진짜 뉴트리아 안 먹어도 돼. 잠깐, 계약서상 그냥 카메라맨 아니야? 입장하면 뉴트리아 안 먹는 카메라맨으로 바뀌었어. 하나, 둘. 아니, 그냥 다 안 할래. 예? 계약 파기야? 네 와이프도 안 하고 싶어. 땡큐. 입장! 잘 가연. 와우, 와우, 와우. 색깔이 왜 이래? 아니, 니가 그러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고 7분 정도 중불에서 쫙 튀겨주면 돼요. 7분 뒤에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7분 지나거든요. 턴 오프.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큰 닭다리 같아요. 자, 이쪽으로 일단 기름을 한번 빼둘게요. 바로 에어프라이어 구이해볼게요. 아! 왜? 입냄새. 거짓말. 아니야, 일로 와. 아니야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놀리려고 했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입냄새 참겠다는 거야? 참겠다는 거야. 아니야, 일로 와. 거짓말이야. 진짜? 눈치 좀 채라. 꼬리 발릴게요. 자, 여러분, 에어프라이 구이는 어떻게 하냐? 소금이랑 후추에 절여진 요 녀석 잡고 튀김가루에 절여줍니다. 조사조사조사조사.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버무렸으면 여기 봉지 안에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올리브유를 쫙. 아직 한 발 남았다. 버무려, 버무려. 존나 버무려. 어때, 이런 모습 보면? 이혼하고 싶어. 땡큐.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버무렸으면 대충 한 10분 정도 또 재워줍니다.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버무려졌으면 얘를 들어가라. 자, 올리브유를 버무린 이유는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도 들어가라. 자, 이렇게 넣었으면 바로 따라와. 빨리.
빨리 이거 매긴다 입으로. 배송에 나가지 들어가. 잠시만. 왜 이렇게 됐지? 괜찮을 거야. 광고 중님들 에어프라이기 광고 받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세요. 뉴트리아 말고 맛있는 거 그땐 할게요. 새우 같은 거, 타이거 새우. 자, 여러분 그걸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파이, 닭고기, 소고기, 갯강고, 넙치, 장작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뉴트리아는 솔직히 나와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닭다리랑 똑같이 맞출게요. 180도에서 일단 15분 먼저 파이어. 이거 진짜 장작이야? 포테이토지 장작이겠냐? 자, 여러분 거의 다 됐습니다. 3, 2, 1,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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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발렉 열어. 와, 와, 얼핏 봐 너무 잘 익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번 뒤집어서 그 시간만큼 더 해줘야 돼요. 자, 한 번 더 라가리 봉쇄. 파이어! 자, 여러분 에어프라이기가 마무리가 되는 동안 아까 튀겼던 치킨이 있죠? 자, 요거를 한 번 더 튀겨줍니다. 그래야 훨씬 더 바삭하거든요. 그러니까 닥치고 들어가. 자, 진짜 다 됐으면 다시 일로 파이레기야. 와, 이건 진짜다. 너도 이레기야. 3, 2, 1, 땡! 땡! 리발렛이야. 열어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뉴트리아 닭다리 에어프라이구이와 치킨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일단 요게 일반 기름에 튀긴 치킨이고요, 이게 에어프라이구이입니다. 자,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자, 먼저 치킨. 이건 뭐 그냥 올리브유에 튀긴 그런 치킨 냄새고, 에어프라이 이게 진짜 맛있는 냄새였는데요? 근데 냄새만 봤을 때는 에어프라이가 훨씬 맛있는데 지금 게을린다. 바로 추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요 치킨 앞다리살 먼저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피곤해요. 굉장히 많이 드셔보셔도 돼요. 근데 약간 질기고 잡내가 난다고 해요. 소주랑 우유를 다 했으니까 바로 먹어요. 추배를. 맛있다. 아니 진짜 대맛있네 여러분. 와, 안에 단면 보여드릴게요. 닭 그것처럼 약간 하얗진 않은데 잡내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너무 맛있는데? 너 왜 그래 내 표정이? 토할 것 같아. 닭이야, 중간에 바꿔치기 한 거야. 닭이야. 아니 근데 너무 맛있어. 시가가 그때 당시 30만원 정도, 현재 한 100만원 정도인지 알겠나? 아니 은혜야, 통 안 하려고 너를 달래고 있으면 어떡해. 괜찮지? 선글라스 좀 벗어 이제. 너 때문에 못 벗는. 내 얼굴 때문에? 테이렉이야. 자, 여러분 요쪽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맛있는데? 진짜 고란주가 닭보다 맛있어요. 색깔만 약간 갈색일 뿐인데 너무 맛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 아이씨. 아이씨. 이거 내가 은혜한테 억지로 안 말려요. 왜냐면은 뒤 극혐론자예요. 태국에서 길 가다가 쥐가 지나가는데 도로로 뛰어들었어요. 차라리 차에 치는 게 낫는 거야. 쥐랑 1평짜리 한 방에 5시가 있는 대신에 150억 주. 없잖아 그만한 돈. 맞아. 뒷다리살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기 살 많은 것만 크게 베어먹어요. 초베르. 이거 그냥 적당히 사이즈잖아, 은혜야. 아니야? 너 이거 내가 먹일 거야. 아니야! 별맛있어요. 조금 질긴 것뿐? 이 닭다리 겉에 지방 같은 게 껴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훨씬 부드러워요. 이쪽 단면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르. 와, 이게 소고기보다 고단백이래, 은혜야. 어쩌라. 좋아할 것 같아, 진짜로? 어. 아니, 근데 이것 때문은 아니. 나와, 맞아. 자, 요쪽 부분 김 나는 거 보여? 선글라스. 잠깐만 이래라고 이제.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와, 잡내 같은 거 하나도 안 나. 이거 이따 은혜가 먹고. 아니야. 자, 여러분 이제 에어프라이 구이. 자, 여기 통통한 요 살 있죠? 요쪽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거 야만인 같아. 뭐라고? 야만인. 바로 먹어요. 초베르. 에어프라이구이가 훨씬 더 안 느껴고 맛있다. 저는 보시면은 진짜 너무 깨끗하게 잘 익었고 약간 염소나 말 같은 느낌이야. 너 안 먹어봤잖아. 응, 그냥 한번 말해봤어. 약간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요거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초베르. 동촉을 먹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뒷다리도 먹어봐야죠. 어이구, 여기 흰색 살 나왔다. 표정 좀 펴라. 나 앞에서 먹고 있는데 계속.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우와, 뉴트리아를 앞으로 잡는 다음에 에어프라이 구이를 해서 은혜를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 사실 좀 긴장했거든. 근데 약간 지방 쪽 먹는 느낌은 얼마 전에 제가 자라 먹었잖아요. 자라 쌀에 콜라겐 덩어리 먹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이번엔 뒤쪽 먹고요. 초베르. 이쪽이 맛있네. KFC 치킨 먹을 때 찐득한 부분 알아? 약간 노란색의 그 지방 부분? 난 참 좋아하거든. 넌 안 좋아해? 응. 이건 좀 다를 텐데. 아니? 인상 좀 펴, 제발. 먹으면서 토할 것 같아. 맛있는데 토할 것 같아. 내 얼굴 때문에? 어. 자, 이게 가운데 마무리 한번 바로 먹어. 초베레. 와. 살짝 이상한 맛 났거든요? 약간 말랑거리면서 삐꾸님이 말씀하신 그 잡내가 뭔 줄 알 것 같아요. 민물고기 제대로 잡내 제거 안 하고 요리했으니 그런 약간 흙냄새가 조금 나긴 해요. 무엇보다도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고 단백질 함량이 높다, 즉 럭럭에 좋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은혜야 삐꾸님한테 너 때렸다고 다 말할 거야.
잘 들으셨습니까? 아, 예, 예. 아, 잘 도착했고.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샌드위치 그 고기 맛있던가요? 아, 예, 고기가 기가 막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 고기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그 뉴트리아 고기예요. 리발레자! 리브럴!